번째 공개입니다. 하나, 둘, 셋. 소주? 소주 한 잔 먹어요 먼저? 아이고. 자, 마중물인가요? 우리가 쌀이 무거운 쌀이 밥을 해놓으면 푸실푸실해요. 그럴 때 이 소주 한 컵을 딱 부으면 밥이 착 윤기가 돌아요. 그게 딱 생각나는 거예요. 어, 그래요? 네. 아니. 그 이유는요, 소주가 네. 물보다 끓는 점이 낮기 때문이에요. 네, 끓는 점이 낮아서 물만 가지고 밥을 하는 경우보다 소주를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끓는 점이 낮아서 그만큼 오래 취사한 효과가 있어서 잡곡밥이 술에 취한 것처럼 부드러워지지요. 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농촌진흥청 연구에 의하면은 밥을 할 때 소주를 넣게 되면은요,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같이 항산화 성분의 양이 많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이유는 소주에 있는 알코올에 의해서 이 폴리페놀 성분의 추출이 촉진되기 때문입니다. 당뇨밥 비법, 다음 비법은요. 하나, 둘, 셋. 뭐야? 식용유. 네. 지방을 한 스푼 넣게 되면은 이 전분과 지방이 합쳐져서 저항성 전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저항성 전분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소화흡수가 천천히 이루어지고 혈당도 천천히 오르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